언제나 할수 있을까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네. 비디오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장유민이고요. 네. 게스트님도 함께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뭐 저희가 직전 방송에 매진 네. 했었잖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는데 직전 방송과는 다르게 오늘은 또 더 많은 혜택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혜택이 엄청 납니다. 예. 특히나 저 너무 신기한 게요. 저 네. 인사드리자마자 지금 주문 전화가 막 빠르게 올라가는데 알림 신청하신 네. 분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특히나 네. 저희 런칭 방송 전체 매진, 매진에서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놓쳤어요 하신 분도 맞아요. 굉장히 많았고요. 네. 특히나 오프라인에서도 물량 비상입니다. 네. 저희 방송 몇 번이 취소될 만큼 엄청난 화제의 상품. 그렇죠. 특히 초록색 창에 실시간 검색어 1위, 판매량도 탑 클래스에 올라가는 그 디디오랩. 네. 그동안 에어프라이어 쓰시면서 신세계를 만났다고 생각하시지만 오랫동안 쓰시면 또 뭔가 불편한 점을 느끼셨죠? 그러니까요. 딱 오늘이 바꿔보실 수 있는 굉장한 기회입니다. 처음에 보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네. 저도 왜 갖고 싶었냐면 너무 예뻐서 이게 약간 와인셀러 같잖아요. 그렇죠. 지금 컬러는 블랙과 레드가 준비가 돼 있어요. 네네. 세련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블랙, 그리고 포인트 원하시는 분들은 레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 특히나 이게 오픈 글라스로 돼 있어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상하이 열선이 있습니다. 위, 아래 열선이 맞아요. 너무나 좋고요. 네. 특히나 조작법이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딱 전원 켜시고 네네. 여기 싹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맞아요. 메뉴를 선택하시면 돼요. 네. 뭐 감자튀김, 그렇죠. 새우튀김, 군만두, 군고구마, 통삼겹. 아우 잘한다. 어머, 난 한 개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쓰시기가 편한 거예요. 그쵸? 이 앞쪽에 있는 메뉴 버튼이라는 이 쓰시기가 너무나 편하고 네. 수동으로도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보시면 보세요? 키잖아요. 안쪽에 네. 램프 까지 환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요리가 되고 있는지 다 보이실 거고 제가 안쪽을 공개를 해드릴게요. 네? 앞쪽에 문을 열어서 딱 안쪽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우리가 보통 에어프라이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위쪽에 열선이 있습니다. 맞아요. 위쪽에 열선이 있고 위쪽에 팬이 있어요. 근데 디디오랩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하단에 또 열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2중, 위에 5중에서 총 7중에, 손가락이 부족하네? 7중의 열선이 네. 안쪽으로 다 돌아가는데요. 이 내부가 지금 위아래 옆면, 뒷면까지 올 스테인리스라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왜 수세미 같은 걸로 안에 바스켓 빡빡 닦으셨던 분들은요. 그렇죠. 그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괜찮을까? 이렇게 2년, 3년 써도 괜찮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셨을 텐데 네네. 저희는 안에가 올 스테인리스 그것까지 네. 보실 수가 있고요. 맞아요. 특히나 저희 집에서 하루에 두세 번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요리들이 됩니다. 네. 오븐에 무슨 튀김기 역할까지 모두 다 6인1을 하고 그렇죠. 특히나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그동안 디디오랩 따로 구매하셨던 분들이 이거 따로따로 하나씩 또 장만하시고 했던 걸 맞아요. 저희가 한 번에 다 드려요. 네. 방송에서만 총 10종 그러면서 오늘 최초로 들어온 엄청난 구성품까지 자, 맞아요. 스테인리스 바스켓이 바스켓을. 지난 시간 런칭했을 때 매진했을 때 없었어요. 네. 오늘 최초 공개로 스테인리스 바스켓까지 오늘 4종을 더 받은 근데 그 가격만 하더라도 6만 네. 8천 원이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사실 필요 없이 방송에서 들어오시면 네. 이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 저희가 직전 방송에는 레드가 또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레드 색상과 더불어서 지금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롯데홈 쇼핑가가 6만 8천 600원. 요게 해동하는 4종. 하나, 둘, 셋, 넷. 요거까지 다 드리니까. 그렇죠. 이 네. 모든 걸 다 챙겨가실 수 있어서 그렇죠. 용도별로 쓰시면 되고요. 이것도 다 또 스테인리스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네. 이 안쪽에는요. 스테인리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기물들 다 스테인리스고 안쪽에 윗면 아래 옆에 뒤에까지 올 스테인리스로. 네. 그러니까 위생적이면서도 쓰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먹이기에 에어프라이어에서 요리해도 제가 죄책감이 네. 없는 거죠. 너무나 깨끗하게 오래 쓰시는 거고요. 너무 맛있는 냄새가 지금 네. 계속 풍겨오는데 우리 한번 갈까요?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니 참새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아요? 고객님 오늘은 색상을 결정하셔야 되는 약간의 고민이 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선택을 해보시고 저희가 직전 방송에 매진이 됐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으니까 오늘도 뭐 그 비슷한 인기가 있겠죠? 네. 그래서 색상 선택을 빠르게 하시라는 거. 요거는 저희가 초반부터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떤 요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쪽을 한번 보시면 고객님. 네. 이게 안쪽에서 닭이요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로티세리. 우리가 보통 이 장작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쪽이 쫙 돌아가는데요. 아니 오늘 비도 오는데. 야 이거 어떠세요? 지금 보시면서. 이렇게 장작 촥 빼가지고 먹는 듯한 이 느낌. 자, 열어서. 눈으로 보여서 좋아요. 그러니까 실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지금 보시면. 짜잔. 야, 보세요. 고객님, 무엇보다도 이거 기름바지부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뜨거. 어머. 기름바지 보시면 밑으로 기름이 쫙 빠지기 때문에. 네. 고객님, 설거지 하시기 너무나 편하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고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 요리가 됐는지. 꺼내는 것도 너무 네.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거 핸들 다 챙겨드립니다. 네. 댕글댕글 돌아가는데 옆으로 갈게요. 웬일이야. 옆으로 갑니다. 우리가 보통 이 껍질이요. 오, 얼마나 와.
이게 이거, 진짜 컬러인데. 야, 이거 뭐 혹시 지금 보시면서 국경오리 생각하시는 분. 어머. 아, 여기다 오리 끼시면 됩니다. 요 한 마리가 얼만데? 아, 그러니까. 네. 보세요. 이 껍질이 너무나 바삭바삭하게 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 포크대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 뼈가 그냥 발라져요. 그 뼈가 그냥 발라져. 얼마나... 이제 이거 잠깐 한번 뒤집을게요. 네. 뒤집어가지고 제가 어디 보여드릴 거냐면 닭가슴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쪽이 닭이 많기, 살이 많기 때문에 이쪽 자체가 잘 익었느냐가 중요한데요. 보세요. 이 안쪽까지 너무 잘 익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쪽에 위아래 열선 총 7중에다가 네. 껍질까지 바삭하게 그리고 고객님 요거 좀 드릴까요? 요거 따끈하게 요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너무 먹고 싶은 게 요거 한번 딱 드셔보시면 비가 오는데 이렇게 따뜻해서 드셔보세요.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가야죠. 요 시간 때 이거 기다렸어요. 이거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야 어때요 어때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야. 고객님, 이런 구이는요, 네. 우리가 겉바 속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안쪽에 열선이 워낙 좋고, 이 스테인리스잖아요. 그 안쪽에 이 겉에부터 익어가면서 쫙 들어가니까 육즙이 살아있어요. 네. 또 이번에 보여드릴 건 뭐냐면, 고객님, 저희가 2단 트레이 요리가 됩니다. 이 안에 용량이 무려 14리터예요. 최대 용량을 자랑합니다. 그렇죠. 무려 14리터. 내가 쓰는 건 보통 5.5리터 맞아요. 정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렇게 야채도 구우실 수 있고, 위쪽에 메시망에는 뭐가 되고 있냐면, 와. 통삼겹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잠깐만,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1단이다. 그렇죠. 네. 이게 워낙 용량이 크니까, 옆으로 가겠습니다. 워낙 용량이 크니까 이거 하나로 다 되는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네. 이걸 하나 제가 딱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잘라서 보여드리면 이 가운데 거 살짝 옆으로 옮겨가지고 이게 얼마나 잘 익었는지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어머님들이 딱 구매, 아, 이제 사야 되겠다. 에어프라이어를 내가 요걸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에어프라이어도 수명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네. 이 안쪽에 육즙 한번 보세요. 육즙이, 우와, 보이세요? 육즙에 제대로 쫙 가둬서, 야, 어머! 보세요. 이렇게, 야, 이거, 여기에다 고객님, 그냥, 우리 뭐라 그래, 김치. 지금 냉장고 여러 번 김치가 있잖아요. 있죠, 있죠. 자, 이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독일제 소시지 자르는 느낌 있잖아요. 탱글탱글하다, 그쵸? 그러니까. 이 콜라겐 덩어리. 야, 이거를 고객님, 댁에서 해 먹는다 그러면은, 네. 이게 가격이 또 얼마입니까? 그리고 내가 이 더운 여름에, 네. 야, 그냥 불 앞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랩에 딱 넣어두시고, 안에 네. 다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편안하게 맞아요. 드시면 되고요. 네. 여긴 또 뭐, 그렇게 맛있는 냄새가 끊이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저희가 직전에 못 드렸던 스테인리스의 바스켓 안쪽에 들어가요. 어머나 이거 너무 기다렸는데. 근데 고객님 이게 정말 싱통방통한 게 제가 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뭐냐면 이 손잡이도 딱 결착을 합니다. 네. 딱 끼죠. 그다음에 빼는데 고객님 양을 한번 보세요. 양. 이 양이 어머, 지금 보이시나요? 생일 파티예요. 이거 생일 파티예요. 그리고 너무 요리가 잘 돼. 어머. 왜냐? 보통 에어프라이어는 밑에 쪽에 열선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한번 계속 뒤죽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지금 밑에도 이중에 열선이 깔려있기 때문에 기름 쫙 빠지면서 건강하게 옆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벌써 100세트 판매 완료, 110세트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와. 대기가 서서히 네. 생기고 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우선은 양이요, 고객님. 제가 한 접시만 예쁘게 한번 따랐고요. 남았어. 안쪽에 이만큼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고객님 이게 스텐이니까 뭐야 천수쌤이 편하게 하셔도 돼요. 코팅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쓰시니까 비디오랩은 안쪽에 올 스테인리스. 그리고 툴까지 네. 올 스테인리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실시간 검색으로 네. 많이 찾아서 화제, 대란이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물량 없어서 네. 못 들어도 레드까지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요것도 한번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요건 고객님, 꼬치 요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보시면 소떡. 소떡, 소떡. 네. 요거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다는. 어머, 꼬치가.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고객님. 이게 진짜 이런 구이를 댁에서 꼬치 요리를 직접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거 이어서 보여드릴 건 뭐냐면 요거는 저희 팝콘. 팝콘인데 팝콘이 지금 델랑말랑 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팡팡팡팡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팍팍 터지거든요. 그렇죠. 소리 들으세요? 지금 소리 나죠? 와, 우리 요리사님이 타이밍을 진짜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대단하죠. 그렇죠. 게다가 중요한 거 저희 과일 건조기 이런 네. 건조기로도 쓰실 수 있어서 건조기만 하더라도 10만원 육박하는 가격을 쓰시잖아요. 네. 이렇게 과일까지 건조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요즘에 내일 아침은 뭐 먹어야 되지? 네네. 요즘 생지 같은 거 팔죠? 좋죠. 빵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 딱 구워만 두시면 네. 제일 맛있는 빵은 뭐다? 바로 갓 구운 빵이다. 그렇죠. 자, 이걸 집에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 그리고 요거 팝콘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쉽네. 저희 팝콘 소리가 탁탁탁탁탁 튀기면서 진짜 집에서 팝콘까지 주말이라 집에서 영화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주문 전화 엄청나요.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주말에 안 그래도 요즘에 아이들 매일 챙기랴 방학 시작해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를 해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디디오랩 하나가 해내요.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그냥 에어프라이어 아닙니다. 에어프라이어 그 이상의 많은 기능을 하는데요. 오븐, 튀김기 따로 사실 필요 없고 통돌이 따로 사실 필요 없고 전기 그릴
드릴래? 토스트기의 건조기까지 특히나 웹툰 쇼핑 유일해요. 안까지 올 스테인레스, 14리터의 대용량에 더블 리터 위아래에서 열선이 다 있고요. 그렇죠. 로트셸이 보셨어요? 요거까지 다 되는 게 바로 디디오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송에서만 저희가 이 가격, 이 조건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2만 원대로 챙겨가실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다시 한 번만 살짝 보여드리면 지금 채널 돌리고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네. 저희 직전 방송에서 정말 너무 어렵게 물량 모아서 런칭 방송을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런칭 방송 매진. 네. 그때는 특히나 레드를 원하셨지만 레드는 아예 수량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거든요. 네네. 오늘 레드까지 와서 블랙과 레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블랙이 인기 많고요. 레드는 네네. 가진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고객님 저희 여기에다가 요거 옷도 보여드려야 돼요.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바스켓을 드립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에어프라이어의 바스켓이라고 하면 뭔가 코팅이 되는 거 물론 좋아요. 하지만 스테인리스니까 더더욱 위생적이고 고객님 네. 저희가 최초 공개입니다. 와 최초 이거, 공개. 이거 보세요. 네. 스테인레스. 스테인레스. 이거 스테인레스예요. 그래서 모두 다 스테인레스로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지금 저희 다시 한 번만 정리해드리면 이런 상품이 없고요. 네. 계속해서 주문전화 너무 많아서 저희 잠깐만 짧게 주문전화 받고 오겠습니다. 네. 방송에서만 이 가격, 이 조건에 이 구성 가능합니다.